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자, 오늘 상장한 ICTK 오늘 상당히 좋은 양봉 흐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성공적인 상장 이후로 자 지금 이 ICTK 그 뒤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코스피에서도 좋은 흐름 하나 나왔으니까 코스닥에서도 하나 더 나와주면 좋겠죠. 일단 ICT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바로 이 팹리스 기업이죠. 이 팹리스 기업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죠. 뭐였죠? 개발 초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작년 연말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두라는 기업, 마찬가지로 팹리스 기업이죠. 바로 이 실적과 관련돼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실적의 발목이 잡히면서 깊은 조정 구간이 나왔었던 부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ICTK처럼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은 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만으로도 이유 없이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는 이런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런 변동성이 큰 흐름들은 상장 이후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들에 대한 대응만 잘 하셔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대응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주 단기간 안에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만 알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뭐였죠? 바로 상장 당일의 이 시초가. 네, 오늘 이 분봉으로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오늘 상장 당일의 시초가 어디죠? 바로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오늘 상장하자마자 잠깐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상장 이후로 아주 빠르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도 짧게 거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전 10시 이후로는 횡보의 흐름들, 현재 시간 12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또 장 마감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당시부터 바로 이 기관의 물량들,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물량들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200%의 법칙.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상장 당일의 시초가 기준과 여러분들이 이 200%의 법칙에 대한 이 기준만 알고 가셔도 큰 리스크 없이 이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드리고 있는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네,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하지만 이전에 상장했었던 민테크라는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 매매 대응들을 해가면서 중요한 기회의 구간들 짧게라도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드렸던 내용들 잠깐만 내용 체크하고 가시면 자 보시면은 민테크 신규 상장할 때 제가 이것만 알아도 50%는 먹고 갈 수 있다. 자 기준만 알고 매매를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민테크 관련된 내용들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민테크라는 이 배터리 진단 전문 기업이 상장을 해요. 예, 그래서 최근 2차전지 섹터 종목들도 지금 저점은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들을 보면서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단기 종목도 같이 준비를 해서 시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민테크 뭐 다 떠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네, 상장 당일의 시초가 네, 이걸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매매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자, 이 상장 당일 시초가를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들을 앞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의 구간들을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바로 이 상장 당일의 시초가 지지하는 흐름들 그리고 수급의 변화들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 민테크는 공략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34분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민테크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갈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준비를 했었죠. ICT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장 당일의 시초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 이 시초가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자 본격적으로 거래가 붙으면서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도 오늘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갈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장 당일 시초가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들 확인하면서 자 이렇게 중요한 수급들의 변화들 체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맥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도하는 이 기간 수급들의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관련 부분들도 영상 내용 잠깐 이어서 보시면은 자 먼저 매수 신호 드렸던 부분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들 자제하시고 매매 준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민테크는 42% 그냥 걸어두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500원 걸어두시면은 그 이하 가격이면은 그냥 시초가로 매수가 될 겁니다. 네, 시초가로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으로 매수 걸어두시면 시초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민테크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초가 밑에서의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대응들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못하고 일단 내려왔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거 턴어라운드 못하면 컷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 14,100원 이탈되면 컷할 거예요. 마이너스 4.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손절도 필요합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시초가 이탈은 됐지만 쌍바닥이 잡히면서 자 턴어라운드 시도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이 기준 14,100원 이탈이 된다면은 자 우리가 손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못하면 오히려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안고 갈 수가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을 드리면서 대응을 이어갔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차트의 흐름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상장 이후에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의 흐름들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다면은 기회의 구간을 놓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때 매매 대응했던 내용들 잠깐 체크해 보시면 올라왔네요 그죠? 네 지금 민테크 올라왔고 자 정확하게 쌍바닥 잡고 올라왔어요 그죠? 쌍바닥 이렇게 잡고 올라왔는데 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7% 정도 수익 돌파 나오고 있는데요 절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도 전달을 좀 드리고 지금부터 민테크 중요한 게 뭔가요? 아니 그거 말고 기준선이요. 기준선 제가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신규 상장 종목 네 맞습니다. 여기죠. 상장 당일의 시초가 자 보시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에도 어떻게 올라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상장 당일 시초가를 지지하고 턴어라운드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또 지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매수한 게 시초가잖아 그죠? 14,900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깨졌어 이제 그럼 팔면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손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수급들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상장 이후에 약세의 흐름이 나오는 민테크에서도 우리가 이런 수급들의 이동 흐름들 그리고 중요한 기준선들만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7%라는 수익을 만들고 자 그리고 상장 당일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해라 자 그때는 물량들 그냥 정리를 하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민테크 상장 당일의 시초가가 어디였죠? 지금 바로 여기 이 구간이었죠? 네 여기 이 구간 이후로의 지금 이 리스크를 가져가실 일이 없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ICTK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수급 파악 어려우신 분들 신규 상장주는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죠.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I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가격 전략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신호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실시간 매매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반드시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 아침 8시 30분 라이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전 시간 바쁘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아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가격 전략 그리고 실시간 매매 신호 공유 드리고 있는 소통방으로 초대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매매 대응들 같이 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ICTK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켜보셔야 되는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 상장 당일의 시초가와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물량 소화를 했던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이 박스 구간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를 하시는데 여기 이 구간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낸 수익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초가에서의 지지 흐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들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뭘 하셔라?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관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장 당일에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200%의 법칙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공모가 밴드 대비해서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자 하단과 상단에서의 200% 부근 여기에서는 이 기관들은 반드시 차익 실현이 한 번은 나온다. 왜? 실적을 만들기 위한 확정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이 전량이 될지 일부의 물량들이 될지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차익 실현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 ICTK 같은 경우에 공모가 밴드가 얼마였죠? 바로 이 13,000원에서 16,000원 사이였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200%의 수익 구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약 39,000원 정도의 구간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밴드 하단 대비해서 자 지금 오늘 이 ICTK 차익 실현 1차적으로 나간 구간 어딥니까? 바로 36,950원 그죠? 지금 이 200%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나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새로운 신고가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겠죠. 자 얼마예요? 약 48,000원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 기관 창구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매매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라이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010-6437-7403번 제 개인 번호 오픈을 드렸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매매 대응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ICTK 아직까지는 횡보 흐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이 구간이 아니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 박스 구간 위에서의 지지가 반드시 나와야지 ICTK가 상장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 HD 현대마린처럼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 라인들 확인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님들 주주님들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반등 흐름 기관 창구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흐름들을 확인하신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좋은 맥점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는 ICTK가 될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하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자 은봉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구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구간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30분 봉으로 보신다면,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N형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 맥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구간에서의 대응들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고, 혼자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I라고, 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010-6437-7403번으로 문자 한 통 주셔서 매매 대응들 같이 이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장중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이 되면 빠르게 다시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